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나무로 생활소품과 목각 인형을 조각하는 송찬혁입니다. 이번 8강에서는 이렇게 곰인형 형태의 조각을 해볼 건데요. 나중에 뒤에 마그넷을 달아서 냉장고 같은 데 붙일 수 있는 장식 소품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형태를 정면에서 본 모습에서 그려줘야겠죠? 대략적인 위치만 잡아놨는데요. 어차피 칼질을 하면은 없어질 선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 정도만 파악해놓고 겉목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겉목치기 개념이라고 해서 막 필요없는 살을 없애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칼 가지고 칼의 라인 자리들을 이렇게 찍어놓듯이 하는 방법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아무리 진하고 선명하게 선을 그려놓는다고 해도 얇게 쳐놓기만 해도 선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어 놓게 되면 선이 살아남아 있죠.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라인 잡기 전에 설명드렸죠.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연필로 그려놓은 라인을 칼로 다시 한번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이쪽도 배쪽 라인도 잡았고 옆에 팔쪽 라인도 잡았죠. 곰인만큼 배가 약간 처져서 볼록 나오고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큰 살 없앨 것부터 먼저 없애주는 게 좋으니까. 자, 얼굴하고 귀도 분리가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결 방향의 직각 방향인 결을 끊는 방향을 해주고 결 방향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끊어줍니다. 그래야지 머리 부분하고 귀 부분이 분리가 일어나겠죠. 반드시 결을 직각으로 끊어내는 방향을 먼저 해주고 나서 결 방향으로 들어가야지 찢어지거나 터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은 선을 남겨놨어요. 조각은 깎아내버리면은 탈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겉목치기 단계에서, 컷아웃 단계에서 약간은 여유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가 보면은 이런 곳에서도 보면 코가 제일 튀어나와 있고 얼굴 부분이 여기 이 주둥이 있는 부분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얼굴이 있는 거죠.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 어느 정도 살을 남겨놔야겠죠. 그래서 역시 라인을 잡아가면서 얼굴과 코 부분의 라인을 이렇게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단면들을 어느 정도 팔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테일한 곳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이면각, 삼면각을 직접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삼각도를 이용한 다음에 이면각, 삼면각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삼각도를 이용해서 목도리 부분들을 이렇게 라인도 드러내고, 각도에 의한 라인이죠. 최종적으로 디테일한 느낌을 내려면은, 섬세한 느낌을 내려면은 반드시 앞서 배웠던 이면각, 삼면각 기술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다듬어 주면서 몸통부터 완성을 어느 정도 시켜 놓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온 목도리 부분, 입체적으로 배보다 몸보다 튀어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몸쪽 부분을 낮춰줘서 목도리를 드러내주고요. 이면각, 삼면각이 익숙해지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끊어내버리죠. 큰 살 날리고 그럴 때는 처음에는 삼각도를 쓰지만
대략적인 몸통부터 목도리 있는데 근처들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직선에 가까운 건 칼을 세우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눕혀서 작두질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안전하고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삼면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목도리 하나, 목도리 이쪽에서 둘, 코에서 이 턱 쪽으로 내려오는 거 셋. 하나, 둘. 자, 저 꼭지점으로 들어가야겠죠? 셋. 자, 정리해 주고요. 이렇게 돼서 얼굴 주변도 어느 정도 살을 없애놨고요. 이제 필요한 게 코가 드러나야 되는데 코하고 여기 둥근 형태가 잘 맞을 것 같은가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갖고 찍어주는 거예요. 둥근 형태대로 이렇게. 둥근 칼로 코 주변을 찍어냈어요. 찍어내고 나서 주변을 낮춰줌으로써 코를 높이 세워주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따 귀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작은 형태들은 조금만 칼질을 잘못하면은 쪽이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살을 없애주시면서 만약에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다시 칼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물론 아까 썼던 이런 둥근 칼 그대로 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창도 같은 거나 이런 거에 익숙하다 그러면은 이면각 기법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구석이 많아지다 보니까 칼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많은 연습이 돼서 사방으로 돌려가면서 쓸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주둥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쉽게 삼각도를 이용해서 선을 만들어 주고요. 이면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삼각도는 이런 데까지 정확하게 들어가거나 하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또 주변도 다 만져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 자, 이제는 코도 얼굴도 대략적인 분리가 일어났네요.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표면은 이따가 만질 거고요. 이제 남은 부분이 있다면은 귀 부분이 되겠네요. 자, 뒤쪽에서도 들어가서 앞에 했던 과정 똑같이 끊어내고서 들어가는 요 과정들 쪄서 귀 두께를 만져주고 결방형으로 엇결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두꺼운 칼이 잘 안 들어가네요. 다시 이제 얇은 칼로. 네, 역시 얇은 칼이 잘 들어가네요. 이제 귀도 뒤통수 쪽에서도 분리해냈고요. 큰 형태들, 몸통이 있고 팔 분리되어 있고요. 목도리, 코, 얼굴, 귀까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다 이제 다듬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들이에요. 코라든지 귀처럼. 마지막에서는 얘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칼을 방향을 잘못 대버리면은 쪽이 톡 떨어져 나가면서 사라져버려요. 그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마구리 쪽에 있느냐 제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칼의 방향이 정확하게 맞아줘야 돼요. 이런 디테일들을 할 때. 자, 한번 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여기서 분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위쪽에 마구리 쪽까지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정수리 있는 데서 귀쪽 방향으로 밑에서 위로 올려 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는 정확하게 방향을 인지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 형태적인 이해라든가 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본적인 칼 테크닉이 받쳐줘야겠죠. 귀의 형태가 둥글겠죠. 앞쪽은 평평하지만 뒤쪽은 둥글겠죠. 역시 이런 거할때 방향을 잘 이해해서 지금 뒤통수 쪽에서 앞쪽으로 둥글게 마지막으로 약간 어려 보이고 바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인중에 여기 선이 하나 들어갈 건데, 이면각 쓰면 되겠죠? 이렇게. 제가 미리 이렇게 마그넷을 붙일 수 있게 홈을 파왔습니다. 넣고,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드릴을 잘못 쓰게 되면은 헛도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을 붙여줬습니다. 냉장고 같은 데나 쇠로 된 곳에 붙여주면 좋겠죠, 이렇게. 마지막 시간으로 곰돌이 인형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앞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에 대해서 꼭 인지해 주시고요. 즐거운 조각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